스토리요? 사실 막 급진적인 스토리 내용은 아니라서 냉정하게 그 얘기가 너무 길었어. 너무. 여섯 캐릭 스토리 밀어야 된다고요? 귀엽네. 난 18개 밀어야 돼. 노스킵 더빙 하냐고요? 한번 해보고 일단. 신규 대륙 나왔을 때 웬만하면 지식 전수 안 하는 게, 떠상에도 나오면 상관없는데 떠상에 나오면 그냥. 아니 진짜 미는 게 낫겠다. 쿠르잔 풀스킨 몇 시간 걸리냐고요?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. 굿즈, 피방, 신규 상품, 혼돌 상자! 혼돌 상자가 나왔다. 쿠르잔 남부가 나왔네. 아니 남부 북부가 찢어져서 나오네. 카드가 4종밖에 안 나왔고요.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없나 보다. 오, 느낌 있다.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? 이제 막 이렇게 가지고 저기 섬까지 가면 끝나는 건가? 게임 여기까지? 이거 바탕화면 하고 싶다. 이것만 따로 저기 안 하나? 저 붕뜬 게 안타레스 산이야? 이게 안타레스 산이겠지? 뭐 저기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저 카드레스 아니야? 봉인된 거? 반지의 제왕 그 운명의 산 느낌으로 그 소리를 따라간 콘센스는 알비오니. 알비오는 내게 에버그레이스의 에버그레이스와 이다라는 말만 겨우 전달해 주었지. 아크라시아와 페트라니아가 충돌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게야. 에니치와 슈샤이어 그리고 아르데타인까지 곳곳에서 해괴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. 무려 수십 척에 달하는 배가 연락이 두절되고 항구로 돌아오지 않았다네. 아 수바 몰입이 안 되네. 다른 사람들 다 나오니까 이거. 아 다리 뭔데? 슈텔은 저녁에 빛을 비추려면 방법은 하나야. 뭐? 아 잠깐만, 내 캐릭 귀때기 저거 뭐야? 아 귀걸이 좀 뺄게요. 아 뭘 저렇게 치렁치렁 달고 있었냐? 일단 지금 잠식당한 아르데타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카제로스가 수바 오지도 않고 카제로스 기운 띡 하고 그 힘으로 이렇게 슈텔은 하나 멸망될 정도면 카제로스 졸라 센 거 아님? 자비가 제일 낫겠는데. 자비? 분명히 여기 지역 채팅창에 나올 텐데. 이거 뭐임 물어본 사람 존나 많지 않아요? 봐봐, 주문 뭐예요? 무조건 나오거든 이거. 쿠르잔 언제 입성하냐고? 이 지금 붉은 액체 일단 막고 쿠르잔 들어갈 것 같은데. 오 여기 있네. 루아가 참 나는 이 게임이 좋은 게 이런 걸 잘해요. 전에 군단장 전쟁 났을 때도 사슬 다 이어져 있는 거 다 그 구현돼 있었거든. 참 이런 걸 잘해. 디테일이 있단 말이야. 그런 게 있다고. 어 오타요 지하기 형. 흥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. 있다 손 아니야? 있는 말이야? 있다 손? 다시 봐봐. 있다 손이라는 말이 있어? 아 쓰는 표현이에요? 아 그래? 저 문과 출신입니다. 고졸도 알고 있다고? 꼭 이럴 때 막 갑자기 다 배운 척하고 있어. 카드 한 장 남았을 때 전입팩 풀매수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능지들이 무슨. 이럴 때 막 똑똑한 척하고 있어 그냥. 재학이 형 미안합니다. 이따네요. 기껏 살려놨는데 죽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. 함께 가보겠나? 이 은혜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. 당신이 뭘 한다고 짓거리는 거야? 헐. 어떻게든 노즈를 해봐도 난 거미 밟아보면 그 옛날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 떡볶이 아줌마가 생각나지 왜? 좌초되겠지. 네 쿠르잔 갈 거면 여신의 눈물 찾아야 돼. 그러니까 나 도와줘. 야 이거 수바 개 날강도 아니냐 이거. 트레일러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덩치가 있었는데. 오라 나의 안개에 잊힐 자여. 패턴이나 좀 봐볼까요? 한번 찍고. 웨이브도 있네. 안 쳐봄 카운터. 카운터 안 치면 이렇게 되는구나. 순간이동 올려치고 찍기. 야 잡았다. 다르킬 가자 집에. 근데 나와봐야지. 패턴 많이 다르지.
그대가 하고자 하는 운명을 개척하라. 이건 신의 힘. 개척이긴 하네. 야, 여신의 성물 하나로 이 정도 힘인데, 이거 옛날에 막 신들의 전쟁할 때는 아크라시아 개박살 안 난 게 다행이네. 이거 개박살 났다가 재생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행성 자체는 남아 있었잖아. 약간 젤다 하는 것 같다. 대령들이 공격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. 검은 가시나무 성당에도 부정한 바위가. 아, 죽어버린. 묵념을 배웠습니다. 이 묵념은 아주 자주 써먹을 것 같네요. 박설임 죽을 때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. 산소가 시원합군이 올 거라고. 하! 하하하하하하하. 카제로스를 막기 위해? 너희는 진짜 모르는구나. 카제로스와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. 네가 카멘을 잡아봤어? 이 허접 나부랭이야? 헤슬라는 헷셈의 동생이야. 둘은 엘레아드에 살았지. 헷셈은 어릴 때부터 헤슬라를 무척 아껴서. 갑자기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.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이제. 헐, 나 탔어? 지금이다, 렌. 아사르의 복수다, 베이머스. 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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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옆에 모니터. 여기서 죽지는 않을 듯? 어, 3월에 또 한번 싸워야 되니까. 잠깐 퇴각하지 않을까? 하지 못하겠느냐.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되니 반갑구나. 내 덕분에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다. 이곳이 엘레아드로구나. 렌은 무사하느냐? 그거 참 다행이구나. 이곳으로 오는 내내 걱정이 되었다. 이제 장벽이 부서졌으니 연합군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. 방송 보면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퇴근이 1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. 아이고, 그럼 잠깐 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1시간 반 동안 회사에서 미세요. 제가 연봉 대신 주냐고요? 그건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. 회사에서 밀면 내 자리가 밀릴 것 같은데. 그건 어쩔 수 없지.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. 회사에서 잘리면 돈을 못 하는데.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. 스토리요? 스토리는 쿠르잔을 들어오게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. 사실 막 급진적인 스토리 내용은 아니라서 좀 루즈하다면 루즈할 수도 있음. 굴림 자체는 좀 큰 편이고. 뭔가 부금이 소울류 부금이야. 막 세상 다 망해가는 그런 부금. 그러니까 존내 큰 대전쟁 있기 전에 약간 빌드업하는 그런 스토리. 냉정하게 약간 그 붉은 액체에 대한 그 스토리가 너무 좀 길긴 했어. 여기를 가도 붉은 액체, 저기를 가도 붉은 액체, 붉은 액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, 저축해야 된다, 막 그 얘기가 너무 길었어. 너무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벌써 에키드나 무공 따서 영지에 장식한 생각에 들뜬 분들이 많더라고요. 반드시 따긴 해야지. 자, 쿠르자는 터가 좋나 좀 봐볼까요? 혼돌 300개, 렛츠고! 혼돌 다 날렸다. 아유, 여기 놔둬. 이거 어차피 적어야 돼요.